세종 신도심의 주요 도로가 불법 주차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쿨존도 점령할 정도로 막무가내인데 단속을 강화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경부 세종청사 주변 2차선 양쪽으로 주차를 해놔 아예 도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불법 주차 딱지를 붙인 차량들이 즐비하고 버스는 정류장이 막히자 위험을 무릅쓰고 도로 한가운데서 승객을 내려줍니다. 황금 상권이라는 아름동 일대. 양쪽 차선 두 개를 차량들이 점령했습니다. 저녁엔 도로 전체가 주차장이 될 정도로 불법 주차가 심각합니다. 또 다른 번화가 종천동. 학교들이 밀집해 스쿨존으로 지정했는데도 이를 비웃듯 주차된 차들로 가득합니다. 여기에 주차가 돼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마음 놓고 등교하거나 하교할 때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들이 등교 시간에 그 차와 차 사이를 빠져서 등교하는 그런 위험한 것이 많이 있는데. 세종시의 불법 주차는 갈수록 늘고 있다는 게 골칫거리입니다. 2013년 2만여 건이던 단속 실적은 2년 만에 4만 5천 건을 넘길 정도로 기승입니다. 시가 인력과 CCTV를 두 배 늘려 단속을 벌이지만 벌써 과태료 발부 건수만 6천여 건으로 사실상 속수무책입니다. 시에서도 무인단속 카메라나 주차용 확보 등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불법 주정차가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나름대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주차의 배경에는 도시 설계 당시부터 턱없이 부족한 주차 공간이 한몫한다는 지적입니다. 세종 신도심은 올해 8,300가구에 이어 내년 16,000가구 등 입주민이 더 늘어나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주차난과 불법 주차의 전쟁은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TJB 김세범입니다.